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산천군 시천면 중산리 208번지에 있는 지리산 법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지리산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찰입니다. 이곳 지리산 법계사를 찾아가는 길은 다양한 코스가 있겠지만 가장 빠른 코스는 지리산 중산리 탐방센터와 지리산 순두류 생태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중산리 탐방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순두류 생태탐방로까지 가셔서 지리산 북계사를 오르시면 바로 이곳이 가장 빠르게 칼바이입니다. 북계사로 칼바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산리 탐방센터에 주차를 하고 지리산 북계사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칼바이를 지나서 로타리 대피소를 지나서 법계사까지 올라가는데 3.4km 정도 걸리고 천왕봉에서 내려오시면 다시 2km 정도 내려오셔야 법계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발 1450m에 위치한 법계사는 서기 544년에 신라 진흥왕 때 인도의 성녀 연기조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곳 법계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1968년에 지정이 되었고 보물 제473호입니다. 이 3층 석탑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리산 법계사는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법계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법계사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찰 사이로 이제 계곡이 흐리고요.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앞을 가리고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나 봐요.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계곡이 물이 많이 나올 때는 넘치겠어. 보니까 여기 정무소가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 왼쪽에는 조성불사 접수받는다 돼 있고 이곳 법계사에는 일제강점기 때 박아놓은 쇠 말뚝을 제거한 여기 내용을 적어놨어요. 여기 굉장히 많네요. 조성불사라고도 있고 아미타불 후불탱화 조성불사 왼쪽이 극락보전이고 사리탑 극락전 식수 여기 다람쥐도 있네요. 자 올라가기 높은 전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찾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앞을 다람쥐가 계속 안내를 하는 듯합니다. 일단 법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 1450m에 위치하다 신라 진흥왕 때 인도에서 건너오신 연기조사께서 진신사리를 봉안하면서 창건됐다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바위들 사이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크로 오를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불상이 있네요. 여인의 모습인데 바로 이 불상이 지리산 산신할머니 불상입니다. 뒤로는 거대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호랑이가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양이 다루듯 할 정도로 저 아래 극락보전이 있었고 산신할머니. 불사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거대한 바위 위에 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대한 바위에 글자 적어놓은 거 보세요. 지리산 법계사는 이곳은 이제 임진왜란과 6.25 동란 때 대부분 건물이 파손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여기 산신각 뒤에 있는 거대한 바위. 법계사는 일제강점기 지리산 법계사의 폐사되고 이후에 삼청석탑 진신 보탑을 도굴하고 했는데 함덕에서 천둥벼락이 내려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일제가 삼청석탑을 허물로 해도 허물지 못한 여기 식수 가능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 저 아래도 있었고 여기도 청정수입니다.
여기 식수 가능하고. 자, 바로 여기가 삼층 석탑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곳입니다. 법계사는 인도성녀 연기조사가 이곳을 창건할 때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삼층 석탑을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법계사 삼층 석탑입니다. 보물제 473호로 되어 있고 산청 시천 중산리에 있는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의 높이는 3.6m의 거대한 자연 난반 위에 기단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계사는 정멸포궁입니다. 이곳이 진신사리가 극락전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당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여기가 극락전입니다. 이제 삼층 석당 옆에 있는 극락전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전에는 이렇게 불상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불상이 없는 정멸포궁 대웅전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삼층 석탑 내에 보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멸보궁이다 보니까 불상을 뒤에 불상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뒤에 보이는 삼층 석탑이 있는데 저기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부처님의 향해서 진신사리가 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범정도입니다. 사찰 뒤로도 뭐 건물이 쭉 있는데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 스님 계시는 곳이라 법계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삼층 석탑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법계사의 범정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극락보전 산신각 삼층 석탑 사리탑까지 쭉 해서 법계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멸보궁이라 여기 석가열에 상이 없습니다. 저 뒤쪽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정멸보궁입니다. 정멸보궁이고 저 뒤쪽이 산신각하고 삼층석탑.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법계사를 찾았습니다. 고귀한 우리의 문화유산. 감사합니다.